창세기 1장 28절 4장 7절 두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4장 7절 말씀 한절더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다고 알고 듣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알수 있는 이 진리를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깨닫고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 만난 사람인데 참 오래된 외친구를 만난 것처럼 참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같이 사는 사람인데 늘 보던 사람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 꽉 막힌 같은 그런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도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깨달아질 때, 이야,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구나. 그때 느끼는 희열은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런 간격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본문을 볼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나의 구절이라고 하는 그런 본문들은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쓰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지간에도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과 부모가 가치관이 틀린 거죠. 그들이 쓰는 용어를 어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할 때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통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죠. 대화의 수준, 지적 수준은 같아도 가치관이 다르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가 우리가 모르면 물을 보는데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내가 아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나와 그렇게 오래 다녀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대화가 안 통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뜻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길거리에 가는 불신자를 불러놓고 설교를 한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듣기는 듣는데, 저들이 과연 내가 설교한 뜻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3년을 같이 있으면서 답답했던 점이 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대화가.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과연 목사의 얻어대로 설교를 이해하는지,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소가성 우물가 여인호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아니, 유대의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네가 주는 물은 한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리라 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그물 나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는 물과... 그 여자가 말하는 물은 같은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 밑에 3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예수님은 지금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물로 비유 이해하는데 이 여자는 전혀 그걸 캐치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목회의 인륜이 쌓여갈수록 아, 내가 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내가 껍데기만 가르쳤구나. 수과성 우물과 같이 그렇게 설교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때그 귀는 이 귀를 말하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십부린 자의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밭의 공통점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세 종류의 밭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밭이고 한 종류의 좋은 밭은 듣고 깨닫는 밭이었습니다. 우리가 설경을 몇독 하든 설교를 평생을 들어도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왜 교인들이 10년, 20년 예수 믿고 수도 없는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도 해야 되지만 그 본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의도를 깨닫게 해 줘서 그 뜻이 깨달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갔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아무리 읽어도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이야 글씨 말하는 말 알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귀로 듣기보다 마음으로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 4장 7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스리다 는 말씀을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대한민국 남자들 그 머릿속에 뭐가 박혀있습니까? 군대 정신이 박혀있거든요. 군대 정신. 그래서 저는 군대 귀신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정신을 스피릿으로 해놨거든요. 대한민국 남자 머릿속에는 군대 귀신들이 들어 박혀있다. 군대 정신.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계급이 빠르면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것을 다스림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그게 아닌데,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 제대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다스림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 밟고, 통제하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명령하고, 강요하고, 이것을 다스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봐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질적인 병을 가진 군대가 해병대입니다. 해병대는 한 달에 두기수, 보름이 빠르면 고참이 됩니다. 기수 물어보고 나보다 낮은 바로 반말입니다. 바로 위에서 명령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부끄럽게도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성경을 하고 나서 이 군대 귀신, 군대 정신하고는 성경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는 군대 정신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대한 남자들이 가 있는 직장, 교회, 학교, 어디에나 이런 정신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낸 갑질 문화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스리다는 개념을 군대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다스리다는 말을 찾아보면 라다 라고 나오는데 그 의미가 짓밟다, 통제하다, 다스리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근거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짓밟고 다스린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한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때 인디안들을 다 짓밟고 정복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순종한다고 그렇게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지었을까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어 사전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스리다, 라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짓밟다, 다스리다, 통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얇은 사전에는 그것만 나와 있는데 좀 두꺼운 사전 보니까 또 다른,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앞에 내용하고 전혀 다른 상반된 의미가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번역이 맞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그렇게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라크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복입니다. 복.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살펴보면 정반대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복을 주다, 무릎을 꿇다, 저주하다. 한 단어에 비슷한 의미가 있으면 번역하는 거 쉽습니다.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쉬운데 전혀 상반된 의미가 있을 때는 어느 걸 번역해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사람에게 쓸 때는 복을 주다, 축복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고 목적이 하나님이 되면 저주하다가 됩니다. 엽기 2장에 보면 은 요비 아내가 당신 하나님을 바라코하고 죽으라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바라컨데 번역은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되어있습니다. 주어가 누구냐 따라서, 목저가 누구에 따라서 똑같은 바라코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룩기에 보면 종들이 보아세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때는 무릎을 꿇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어도 없습니다. 그냥 빈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할 때는 무릎을 꿇다로 번역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자녀들이 복을 받기에 없어서 그럴 때는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없어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가 참 애매한 것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바부라는 접속사인데.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에는 엔드도 있고 벗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도 있고 그리고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엔드 그리고 벗딱 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 마음대로 그리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나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스 1장 6절에 보면 내가 거무나 그 아름다운 일하게 되어 습니다 이거는 벌스로해석놓는 거죠. 이거는 백인의 시각에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은 흰 피부를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보니까 검지만 그러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흑인의 기준에 보면 뭘로 번역이 되겠습니까? 그리고로 번역이 되겠죠. 너는 검기 때문에 그러므로는 아름답다. 똑같은 단어 속에 이렇게 상반된 의미가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채용하고 싶은 의미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자의 의도가 어떤 의미로 쓰여있는가를 보고 번역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저는 라다라 다스리라는 단어가 첫 번째는 다스리다, 짓밟다, 통제하다, 지배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닦아, 깨끗이 하다, 긁어내다, 벗겨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번역이 맞다고 보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땅을 맡기시고, "너가 경작을 해라, 그리고 지켜라" 또 위장 19절에 보면 "여호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성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 앞에 두었더라. 짐승들을 지으시고 이름을 지어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짐승들, 것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새 맘대로 바다의 물고기 맘대로 들짐승들 맘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렇게 하라고 다스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날지만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가 인간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세지만 인간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 1장 28절에 다스리다는 것은 생물들, 가축들, 새들, 고기들 인간의 도움 필요하고 인간이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느냐? 너나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시고 그 사랑한다고 했을 때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맡길 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맡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온 새, 물고기, 짐승 하나하나 귀하니까 그들에게 부주한 것인데, 너가 좀 돌봐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제비 부러진 다리를 고쳐준 흥부가 생각났습니다. 제비는 날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다리를 못 고치잖아요. 그럴 때 인간이 가서 좀 고쳐주라. 또 예전에 본 상어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 사람이 그물을 풀어줘서 자유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키우면 소가 지가 따라 자겠습니까? 사람 일일이 손을 다 봐줘야 되겠습니까? 똥, 사람이 치워야 되죠. 어깨에 묻은 똥 묻은 거 누가 제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런 부분을 너희들이 잘 돌봐줘라. 그들의 묻은 때 너희들이 제거해주고, 너희들이 깨끗하게 해주라.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짐승뿐만 아니고, 오늘 교회에 이 사명을 맡기 셨습니다 목사, 장로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좀잘 돌봐줘라. 어릴 때똥 사고 이럴 때 부모님이 똥 닦아주고 다 해주듯이 교인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어릴 때 목사, 장로들이 그 위에서 군림하지 말고 시키려고 하지 말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명령하지 말고 너희들이 다 똥을 닦아줘라. 그리고 먹을 것 주고 잘 훈련시켜서 교인들, 어린 교인들 좀 성숙시키도록 하라. 이 명령이 바로 라다라 하는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군대 귀신은 제발 좀 제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신, 큰 자는 작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같더라. 이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군대 귀신 같은 그런 생각을 꽉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어떤 한 자리 하면, 누가 크냐? 큰 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나 무시했던 사람들, 복수하려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있을 때, 너희들은 그런 생각까지 만든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젊은 자가 된다.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는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똑같은 것이 3장 16절에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3장 16절 4장 7절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는 너를 원하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요게는 앞페 라다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마샤리라 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쓴다고 너무 건방지게 보지 마시고 똑같은 한글인데 다르기 때문에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르게 쓰는 것입니다. 앞페 라다는 통치하고 지배하는 다스림이 아니고 섬기고 돌보아 주는 그 다스림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야말로 그대로 짓밟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서 그러냐. 바로 원하고, 원하고. 이 원하다는 말은 그냥 한글로 번역해놓으니까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원한다는 말은 공동번역성경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할때 거기에 당하지 말고 그 악행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짓밟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이댑니까? 들이댑니까? 교회인들 가끔씩 그런 말을 듣겠습니다. 아, 목사님. 왜 남자들은 마누라 말을 죽으라고 안 듣습니까? 들을 만하면 듣고, 안 들을 만하면 안 들어야 되죠? 남자가 여자의 말을 다안 듣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다 듣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자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자 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 반대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건 마귀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런 말은 짓밟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스림입니다. 이건 어린 사람을 짓밟으라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마귀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하와가 선악을 따지줄때 덥석 받아 먹는 그 바보가 되어서는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것 같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주더라도 못 먹도록 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가 시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조금 더 기다리고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못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안 주니까 여정을 지어서 아이를 낳합시다. 그 말을 덥석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마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조언하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부모라도 그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대적하고, 그것을 짓밟아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이다 하니까, 항변하며 이래다, 항변하며. 그 말은 어른이 아이들 야단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왜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아끼던 베드로가 태슈카 하려고 할때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할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 당회가 해야 될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당회를 두신 것은 이두 가지 다스림을 하라고 두셨습니다. 첫 번째 다스림 뭐라고 했습니까? 라다의 다스림, 라다.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성도들을 똥 흘리고 똥 치다 끓이 할건 누가 하라 했냐면 바로 목사 장로가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부모가 자식의 똥을 닦아주듯이 잘못을 고쳐주듯이 목사 장로는 교인들의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똥도 닦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것으로 지켜내야 될 사명이 바로 라다의 사명이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당의 연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마샬의 다스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때 막아내야 됩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버가모교의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그들은 은혜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런 거 받아들이느냐? 왜 그런 거 받아들이냐? 그런 것은 막아내야지. 니굴라당 교훈이 뭡니까? 도덕 폐기론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기복주의 돈이 최고란 거 아닙니까? 교회 에 그런 사상이 들어올 때 당회가 막아내야 할 사명이 당회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유력자가 있더라도. 그런 건 막아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왜 너희들이 세상에도 범하지 않는 그런 죄 지은 자를 교회 안에 두느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런 자가 어떻게 교회 안에 버젓이 뚫어 놔두느냐? 그런 자는 내쫓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쫓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그분이 교회 안에서 좀 기득권 있는 세력이 아닌가? 흥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그 지역에 유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성은 잘못된 건 알지만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당장 쫓아내라. 그 작은 누리기 온등에 퍼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마샬의 다스림하지 못하느냐?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마샬의 다스림 없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히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성례령이 되고 권징이시 되거든요. 권징이 사라진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은혜로서 다 덮어주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자칭 여선지자 신비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쫓아내야 되는데 은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여자가 교회 지도자들을 다 음행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도 잘못된 신비주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거 남겨두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기적 이적을 쫓아가는 그런 음행의 죄를 다 범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고 당회에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당회를 두신 거거든요. 이두 가지 기능만 적절히 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되리라 믿습니다. 남의 교단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총회장이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영상이 돌고 총회 덕에 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문마다 다그 사람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그분을 조금 아시는 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저렇게 엄격한 잣대을 갖다 까 요한복음 8장, 그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을 보면 다돌로그 사람을 치려고 할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지 않는 그정죄를왜 교회들이 하고 있는가?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일단 아, 이 말도 맞다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왜 틀렸냐면 은 동일한 죄를 지어도 가해자가 지은 죄와 피해자가 지은 죄는 하나님다 다르게 대합니다 강한 자가 죄를 지은 것과 약한 자가 죄를 지은 것은 다르게 대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는 여자는 가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여자 둘이 갈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남자는 어디로 빠지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회에서 실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두 사람이 느꼈는데 남자는 아직 없는 거죠.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거죠. 여자는 죄를 짓고 혼자서 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피해자인 것이죠. 피해자에 대해서는 라다에 다스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줘라 그러나 다윗이 바세바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사과할 때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났던 건 알잖아요. 정말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강자가 되어서 약자의 것을 뺐으니까 하나님은 분이 치밀었던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볼을 내린 것이 이게 마샬의 다스림입니다. 저는 오늘 김천노회와 김천노회에 속한 교회들이 이두 가지 다스림을 균형 있게 적절하게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목사 장로들이 지나치게 군대식, 그 잘못된 생각으로 교인들을 억압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려는 이런 건 버리고, 연약한 교인들을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똥을 닦아주고 잘못을 용서하고 양육하고 저서를 주고 성숙할수 있도록 이런 라다의 따스림을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목소리 큰 사람들,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만 있는 것은 직무욕입니다 직무욕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내어 쫓으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랑하지만 용서하지만 내어 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샬의 다스림하는 것입니다 마샬 저는 노회가이두 가지 다스림을 균형있게 잘 시행함으로 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거룩해지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